네,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드 스케일 연습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지난 시간에는 그 모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코드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다이아토닉 코드가 1357 그리고 2468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면 모드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음들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.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었고, 오늘은 그 스케일을 다시 코드로 연습해보는 방법인데요. 이거를 연습하게 되면 코드 보이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드 멜로디 연주할 수 있을 때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C 키를 기준으로 첫 번째 모드인 아이오니언 스케일, 그래서 그게 메이저 스케일이라고도 할수 있죠.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한번 쳐보는 건데요. 스케일을 코드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먼저는 그 우리가 치려고 하는 코드의 가장 높은 음이 멜로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탑 노트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리하려면 1, 2번 줄이 멜로디가 되면 되는데, 먼저 2번 줄 기준으로 봤을 때 C키 기준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싱글 노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이게 C 메이저 스케일도 되고 아이오니언 스케일도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먼저 1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1357은 첫 번째 코드, 2468, 뭐 246은 두 번째 코드가 됐었죠. 그래서 1357에는 무조건 첫 번째 코드만 치는 거고, 246은 두 번째 코드를 치는 겁니다. 그래서 도일 때, 그러니까 첫 번째 코드는 C 메이저 7이 되겠죠. 그래서 1357은 C 메이저 7. 그래서 2468이니까 두 번째 코드는 D 마이너 7만 무조건 치는 겁니다. D 마이너 7. 그래서 도, 레, 미, 세 번째니까 C 메이저 7, 파, 네 번째니까 D 마이너 7, 솔, 다섯 번째니까 C 메이저 7, 라는 여섯 번째니까 D 마이너 7, 시, 시는 일곱 번째니까 7이니까 C 메이저 7. 도는 다시 원점이라서 그냥 다시 C 메이저 7으로 처리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스케일인데 이 스케일을 다시 코드로 치는 느낌인 거죠. 그래서 다 연속으로 쳐보면 도, 레, 다이아토닉 코드로 치는 방법도 있는데, 이런 식으로 C 메이저 7 그리고 D 마이너 7 코드만 사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그 멜로디가 명확하게 들리죠.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코드 연습도 할수 있고, 궁극적으로는 코드 멜로디 연주하는데 이걸 쓸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번 줄이 탑 노트로만 했을 때 이렇게 됐었고,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겠죠. 그래서 하나 더 하면 1번 줄로 해보면, 먼저 싱글 음을 찾아보면 도, 레, 미, 파, 파는 옥타브도 올라가니까 여기서 해보겠습니다. 솔, 라, 시, 다시 도. 그래서 1357은 C 메이저 7, 246은 D 마이너 7. 그래서 C 1, C 메이저 7, 2니까 D 마이너 7, 솔, 아니 미, C 메이저 7, 3이죠. 4는 다시 D 마이너 7, 솔 5니까 C 메이저 7, 라는 6이니까 D 마이너 7, 7은 다시 C 메이저 7. 이7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다시 또 원점. 그래서 이걸 다시 연속해서 쳐보면 그 멜로디가 들리겠죠? 자,
이렇듯이 코드를 치는데도 멜로디가 명확하게 들리게 되죠. 그래서 이걸 이제 탑노트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치는 방법이니까 더잘 들리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반주할 때 쓰셔도 되고, 이런 식으로 그 모드 스케일을 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연습해 보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이오니언만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언도 있고요. 도리언도 보면은 C키로 봤을 때 도리언이 D마이너니까 이게 1357이 되는 거고, 다시 2468이 되려면 E마이너7이 들어오면 되겠죠. 그래서 1357에는 도리언에 해당하는 거는 1357에는 또 D마이너7, 2469는 E마이너7 코드만 사용하면 이렇게 스케일을 코드로도 이렇게 칠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